더불어민주당이 강릉시장 후보로 김우영 전 서울시 정무부 시장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기존 후보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늦어도 21일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도내 기초자치단체장 단수 공천을 확정하는 등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광재 국회의원 도지사 출마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직 단체장들의 출마에 제동을 걸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후보들은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선거 구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속초시가 오는 10월 속초 공공조리원 건립을 추진합니다. 속초의료원의 분만 산부인과 함께 설악권 주민들의 원정 출산이라는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원도 내 지자체장 단수공천 지역을 모두 결정했습니다. 10곳 중 8곳에서 현역 단체장의 출마가 확정됐는데요. 전략선거구로 묶였던 강릉은 전략공천이 이루어지며 기존 예비후보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때문에 같은 전략선거구인 춘천 역시 전략공천이 예정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후보자가 공석인 강원도 지사 선거에는 이광재 의원의 차출이 유력해 보입니다. 양진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현역 단체장들의 재선 도전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민주당이 1순위로 정한 공천 요건은 당선 가능성으로 현역들에 대한 지역민 평가가 나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에 대한 직무평가 그리고 적합도 조사에서 월등히 우위에 나타났고요. 그것은 지난 4년간의 우리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의 시정 또는 군정을 매우 잘했다. 유권자들은 그렇게 평가를 했다라고 봅니다. 현역 단체장의 공천이 확정된 곳은 10개 지역 중 태백과 정선, 홍천, 횡성 등 8곳. 화천과 양양 등 나머지 두 곳은 김세훈, 김종중 예비후보의 단수공천이 확정됐습니다. 삼척과 속초, 원주, 철원은 각각 2명에서 3명의 후보를 두고 경선을 시작합니다. 삼척과 속초의 경우 현역 단체장이 출마를 선언했지만 각각 시의회 의장, 도의원 출신 도전자가 나오며 경선이 결정됐습니다. 강원도 내 단수공천 경선 지역을 정리한 민주당은 이번 주 내 전략선거구의 공천 결과도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두 곳의 전략선거구 중 강릉시장 선거에는 김우영 정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전략공천이 확정됐습니다. 전략공천은 없을 거라던 도당의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은 건데 단식 농성에 들어갔던 김중남 예비후보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동시에 같은 전략선거구로 묶인 춘천 역시 전략공천설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아직 공석인 강원도지사 후보 자리엔 이광재 의원의 차출이 유력합니다. 이 의원은 21일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 민주당 강원도당은 재차 이광재 의원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과 이광재 의원이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물론 이광재 의원께 너무나 가혹하며 무거운 짐을 드리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후보군이 속속 정해지며 대결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는 6.1 지방선거. 각 정당의 전체 공천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말까지 모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강릉시장 선거에 김우영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전략 공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비대위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강릉시장 공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부시장은 강릉 출신으로 서울 은평구청장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제도개혁 비서과와 자치발전 비서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기존 강릉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냈던 김중남 예비후보는 사퇴 입장을 밝혔으며 이재한 후보는 늦어도 21일까지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공천 상황 살펴볼 텐데요. 국민의힘도 기초단체장 공천 발표가 한창인 가운데 전직 시장, 군수들이 대거 배제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도 탈락한 예비후보들이 대거 무소속 출마를 고려하고 있어 본선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중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공천이 확정된 곳은 횡성과 화천, 양양 등 세 곳에 불과합니다. 강릉과 동해, 정선, 고성, 평창 등 다섯 곳은 아직 후보를 추리지 못했고 춘천과 원주, 철원, 양구 등 10개 지역은 최종 경선에 나설 후보들이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공천을 신청한 예비후보 중 전직 시장 군수들이 대거 탈락하면서 반발이 거셉니다. 삼선 영월군수를 지냈던 박성규 예비후보와 김현식 전 태백시장은 국민의힘 공천 탈락 후 즉각 무소속 출마를 준비 중입니다. 경선을 진짜 투명하게 진짜 올곧게 했으면 저는 이렇게 저게 항의할 이유도 없지요. 다시 한번 지지자들과 국민들과 상의를 해서 조만간에 제 입장을 표명하고 극단의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도당 공관위가 중앙당의 심사를 맡겼던 춘천시장과 원주시장 후보 공천도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당초 7명이 공천을 신청했던 춘천시장 선거는 최동룡, 이광준 전 춘천시장을 비롯해 변지량, 김영일 등 4명의 예비후보가 탈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남은 예비후보 3명으로 경선을 치를 계획이지만 공천에서 배제된 후보들은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원주시장 선거 역시 국민의힘에 공천을 신청했던 4명 중 전직 국회의원을 지낸 이강우 예비후보가 배제됐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습니까? 6.1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책임질 것입니까? 저는 결코 무서워지 않겠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공천 경쟁에서 탈락하면서 탈당 혹은 무소속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는 최소 4명 이상입니다. 여기에 공천이 보류된 강릉시장 후보와 동해, 고성, 정선, 평창 등 4곳의 공천심사 결과가 추가로 발표될 경우 공천 탈락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나설 후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입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이 21일 공천관리위원회 6차 회의를 열고 심사 미완료 지역의 공천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화천과 양양, 횡성 등 세 곳을 단수 공천 지역으로 확정했는데요. 강릉과 정선 등 나머지 다섯 곳에 대한 후보자 심사는 오는 21일에 열리는 공관위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단체장들에게는 수많은 도전장이 날아드는 셈입니다. 하지만 현직 단체장들은 출마 의사를 밝히고도 예비후보 등록은 최대한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른바 현직 프리미엄, 그러니까 현직의 장점을 누리는 것이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입니다. 단체장들은 실제로 각종 지역 행사에 참석하며 유권자들을 수시로 만나고 소통합니다. 후보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이죠. 사실상 업무를 하며 선거운동 효과를 얻는 셈입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일까지 단체장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현직에서 활동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거죠. 또한 현직에 있으면 공무원 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이점입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 정보를 토대로 공약 개발을 비교적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일찌감치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 전에 뛰어든 현직 단체장들도 있습니다. 선거 60일 전부터는 이 현직 단체장들의 행사 참여와 같은 일부 활동에 제한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선거운동을 하며 직접 표밭을 공략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특히 당내 공천이 확실치 않거나 후보자가 난립해 과열될 경우 조기 등판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식 후보 등록일은 다음 달 12일부터 이틀간인데요. 등록 시점을 놓고 현직 단체장들의 손익 계산이 분주합니다. 지금까지 헬로TV 브리핑이었습니다. 강릉중앙시장의 최대 과제는 주차장 부분입니다. 주차장 시설을 더 확충해서 관광객들이 보다 더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KTX 역과 강릉중앙시장의 워라거리를 활용한 트램을 설치해 주십시오.
편안하게 여행을 좀 하시다가 돌아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강릉중앙시장 지하는 수산물시장입니다. 수산물을 좀 더 신선하게 드실 수 있도록 하려면은 해수갈로를 설치하면은 상당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남항진과 연계된 해수갈로를 우리 강릉중앙시장 지하에 꼭 설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네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요, 관광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큰 애로가 많거든요. 관광객들이 오시고 싶어도 관광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예, 우리 전통시장은 이제 우리 많은 지원을 받아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전통시장이나 우리 소상공인 인근에는 사실 휴식 공간이나 먹고 버릴 만한 공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들께서 이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 주변에 뭐 즐기고 먹고 이 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최대한 우리 시장이나 이 소상공인들한테 그런 지원을 아낌없이 좀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속초 의료원에 분만 산부인과가 개설했습니다. 하지만 산부인과만 개설되면서 지역에서의 이용률은 저조했는데요. 산부인과에 연계된 조리원이 없었기 때문에 속초 등 영동 북부 지역의 산모들은 강릉 등 인근 지역으로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는 10월 속초에 공공조리원이 건립됩니다. 산모들의 번거로움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건상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20%, 2020년에는 80%, 지난해 90% 이상. 속초 지역 산모들의 원정 출산 비율입니다. 지난 2019년 속초 지역의 한 산모가 출산 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속초 유일의 분만 산부인과가 문을 닫으면서 원정 출산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지난 2020년 10월 속초 의료원에 분만 산부인과가 생겼지만 이용률은 저조했습니다. 산부인과와 연계된 조리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안정되고 산후조리원도 같이 돼서 같이 관리 받을 수 있는 곳에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사실 속초에 오시는 의사 분이 있어도 산모들은 다 강릉에서 출산하셨거든요. 속초에서 한 분이 주변에도 없을 뿐더러 저도 지금 강릉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는 불편한 원정 출산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속초시가 강원도의 공공산후조리원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사업비 6억 원을 확보해 조리원 건립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시는 오는 9월까지 모든 행정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합니다. 속초 공공산후조리원은 바로 이곳 영랑동 시유지의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됩니다. 인근에는 119 안전센터 그리고 분만 산부인과가 있는 속초의료원도 위치해 있습니다. 원정 출산을 걱정하고 있는 임산부들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공공 조리원이 생기면 이제 또 여기서 분만과 조리가 다 되니까 저희가 여기서 더 이용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굳이 강릉까지 한 시간씩 나가는 것도 굉장히 번거로운 일인데 그런 수고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공공 산후조리원인 만큼 지역 주민들에게는 50%, 취약계층에게는 70%의 이용료 할인이 적용됩니다. 설악권 유일의 분만 산부인과와 연계해서 분만 취약지 문제 해결과 산모 신생아에게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속초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통해 그동안 반쪽짜리 분만 산부인과 운영이라는 오명도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춘천 한강수력본부에서 사랑의 헌혈운동 행사를 열었습니다.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한 이번 행사는 혈액 수급난 해소와 원활한 혈액 공급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헌혈은 대한적십자 강원혈액원에서 제공한 헌혈버스에서 문진 후 진행됐는데요. 한강수력본부는 앞으로도 헌혈운동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가 25일 0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거리와 시간요금과 심야할증 20%, 승차 후 6km 초과 시 거리 운임할증도 그대로 유지됩니다.